자, 첫 번째 이슈는 롯데칠성의 소주죠. 새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즐겨 드시나요? 사실 저는 즐겨 먹진 않는데 워낙 그 최근 그 새로 출시한 이후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워낙 그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많고 그리고 유의미한 것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제 두 자릿수에 이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롯데칠성 음료가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롯데칠성 음료 측에서 이제 집계한 그 수치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새로에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8.5%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그 시장 확대가 좀 이뤄졌다면 두 자릿수에 근접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나 분석들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주류 회사들 또 상장사이기도 한데 그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이제 달성이 되면 시장에 안착을 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도매라든가 유통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주류가 이제 신제품이 발표가 됐을 때두 자릿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렵습니까? 네네 주류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또 마셨던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참이슬, 처음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강자들이 뭐 있는데. 하이트즐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내 소주 시장의 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만은 업계에 따르면 한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아, 때문에 60%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점인데 이런 어떤 그 독점에 가까운 이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제 주류 업계라든가 주류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안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새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22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올해 9월에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출시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시장 점유율을 그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롯데칠성의 자체적인 집계, 그러니까 주최 측의 집계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8.5%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세로는 출시 후에 제로슈가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제로슈가라고 해서 뭐 사실은 뭐 코카콜라나 뭐 펩시나 이제 탄산음료도 이제 제로슈가 열풍이 있고 근데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로슈가 마케팅을 상당히 잘했다고 봐야겠죠 세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뭐 이제 세로를 즐겨 드시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근데 뭐 젊은층 위주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끈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왜냐면 뭐제 지인들을 봐도 아, 그 설탕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로슈가라고 하니까 좀 먹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9월에 출시를 했는데 어쨌거나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를 했고 아, 네. 그다음에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도 뭐 상당 부분 좀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아, 1억 없고 병을 팔았는데도 두 자릿수 점유율이 아직 안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술 많이 먹네요. 그러게 아,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롯데칠성은 그 하이트즐로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하자면 소주나 맥주 뭐 오비 맥주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소주나 맥주 시장에서 사실은 강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유율인데 어쨌거나 세로가 출시한 이후에 그 2022년 초에는 한 17%에도 미치지 못했던 롯데칠성의 소주 시장 점유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로가 이제 두 자릿수 점유율에 근접하다 보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 2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칠성의 내부적으로는 그 세로가 좀두 자릿수 점유율이 확보가 되면
그 자체적으로 좀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자 이렇게 뭐 세로가 흥행함에 따라서 롯데칠성의 실적도 뭐 좋아지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 뭐 일단은 뭐 주가 자체는 아까 보니까 오늘 들어서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네. 사실은 이 소비 이제 기업의 주가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칠성 음료 같은 경우에 지난해 1, 3분기 소주 사업 매출이 한 2,500억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도랑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한 28% 성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컨센서스가 3조 2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처음으로 연간 매출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지난해 매출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비재 기업 자체가 그 수익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라든가 각광받는 뭐 리튬이라든가 네.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팔지만 이익은 많이 나지 않는 구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음료수 팔아서 지금 3조 원을 매출을 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에? 맞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평가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3조를 팔았는데 2천억밖에 못 보냐.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 모델 자체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재 기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처음으로 이제 3조 원이 넘었다는 점에 좀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자 롯데칠성이 세로 덕분에 3조 클럽에 들어갔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로에 이어서 증류식 소주죠. 여울도 출시됐다고요. 저는 이거를 몰랐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롯데칠성 음료가 2021년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장주라고 네. 증류식 소주를 출시했다가 실패를 하고 대장주를 단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증류수 소주를 출시했기 때문에 아마 뭐 새로의 흥행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좀 제품의 라인업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다양화하는 느낌이 있고 뭐 증류식 소주라고 해서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뭐 가장 이제 흔히 알려진 게 최근에는 이제 원소주라고 네. 그 박재범 씨가 출시한 거기에 히트에 창안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품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제품 다양화 측면에서 이제 증류식 소주까지 내놨는데 자 그래도 소주 시장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맥주 쪽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사실 소주도 이제 그 20%를 좀 넘어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 맥주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이제 롯데칠성이 네.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온 제품이 있는데 한때 출시 후에는 상당히 이슈를 몰이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랄까요 좀 매니아층은 여전히 좀 있는 네. 맥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카스나 그리고 이제 하이트진로의 테라 뭐 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맥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이 소주 그다음에 맥주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택하면은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호가. 이것도 사실은 공식적인 집계는 아닌데 카스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50%는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일 주종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라는 게 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러쉬라는 뭐 아실 수도 있고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맥주를 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크러쉬 캔 제품도 출시를 하면서 좀 다양화를 하고 있고 롯데칠성 음료는 상당 부분 어쨌든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고 좀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외부에서는 사실은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흥행의 어떤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문외한이지만 이 소주는 모르겠지만 맥주 시장은 이 카스의 시장이 탄탄한데다가 뭐 테라도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히트를 친 캘리도 있죠.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뭐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뭐 그러고
그 이후에 뭐 수입 맥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 또 수입 맥주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 참 쉽지 않다. 근데 어쨌거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지금 3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새로 덕분에 주주시장의 점유율도 20% 가까이 소주시장 같은 경우에 20%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